헬로 베이비들, 오늘은 슈수스의 파리에서 생긴 일. 유후! 자, 오늘은 뭐냐면은 컬렉션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거기 가서 보고 먹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 베이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파리 패션 위크를 마무리하는 그런 컨텐츠를 마련해 보았어. 초대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산 아이템들 그런 거를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베스트 픽을 세 개씩 해서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첫 번째는 가장 인상 깊었던 쇼 세 가지를 어떻게 뽑지? 아 진짜 어려워.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슉슉슉. 에르메스, 톰 브라운, 마르지엘라, 루이비통, 디오리아. 사실 이제 스물 몇 가지의 쇼를 봤는데 진짜 다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데 내가 실제로 입고 연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룩을 지금 다섯 개 쇼에서 이제 픽을 셋을 하자면 자 3위는 에르메스! 에르메스에 내가 지금 뭐 너무 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름에도 레더 소재들이 많이 나와. 레더 소재와 우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매치를 해놨거든. 등이 X자로 크로스되는 긴 탑이 있어. 어떻게 보면 앞치마처럼 생긴 거야. 지금 그 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쇼 안에서 그게 굉장히 컬러 베리에이션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 두구두구두구. 2위! 아 이번에 정말 숲을 들어다가 갖다 놓은 쇼가 있었어. 풀 향도 나고 새소리, 그 곤충들이 날아다니면서 나는 소리 있잖아. 그런 사운드가 정말 귀에 들리는 것만 같은 밤에 이런 숲의 정령들처럼 연출을 한 디올. 너무너무 다 예뻤어. 그래서 디올을 일단은 2위로 뽑을게. 대망의 1위! 큰일 났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던 루이비통. 담백하게 아예 정말 큰 그 루브르의 그 박물관 안에서 화면을 크게 띄워놓고 옷으로만 승부한 쇼라고 할 수 있어. 70년대의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가 뭔지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컬렉션이었어. 루이비통. 너무 많이 살 것 같아서 걱정해야지. 쇼에서 받았던 인비테이션. 수많은 인비테이션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따란! 생로랑. 가끔 파우치처럼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 여기 마그네틱까지 또 이렇게 딱 붙이게 돼 있어가지고 따로 나중에 뭔가 지갑으로 쓸 수 있어. 아름다운 초대장이 진짜 너무너무 멋있었어. 두 번째로 내가 픽한 초대장은 맥퀸 같은 경우에는 늘 뭔가 사라의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여름 옷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져. 이번 시즌에는 조금 패턴이 들어간 중세스러운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림 위에다가 한번 습자지 같은 거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액자에 넣거나 아니면 벽에 딱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은 예쁜 인비테이션을 딱 보내준 거야. 오면서도 꾸겨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왔는지 몰라. 너무 예쁘지? 약간 얘 나 닮지 않았니? 마지막으로 뽑은 인비테이션 중에 하나는 로에베 인비테이션이 굉장히 예쁜 게 뭐냐면 그 시즌에 영감 받은, 인스파이어 받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항상 얘네는 사진 작업을 해. 벽에 딱 붙여놓으면 진짜 예쁜 포스터를 아예 만들어버려. 짜란! 너무 예쁘지? 이 시즌에 볼 수 있는 색감이라든지 옷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작업을 항상 하거든. 그 시즌마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뭔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포스터를 보면 당연히 그 쇼에서 봤던 옷들이 생각이 나겠지. 어떤 컬렉션에 가면은 쇼핑을 좀 하는 편이야. 정말 주옥 같은 아이템 세 가지를 가져왔어. 발품을 팔지 않고는 절대 구할 수가 없는. 자, 첫 번째로 보여줄 아이템은 이런 아트북이야. 롤라 제임스 하퍼라는 포토그래퍼의 어떤 그룹인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잘라가지고 액자를 정말 만들고 싶은? 내가 뭔가 색감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색감으로 뭔가 콤비네이션해서 스타일링할 때 보여줄 수도 있고 톤앤매너를 정할 때나 무드보드 같은 거를 만들 때 스타일리스트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북이거든. 한 번쯤은 우리 베이비들도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아.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 갔었고 이런 것들도 기념이 되지만 인생에 굉장히 풍부한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켜줄 그런 북이라서 내가 소개를 할게. 그 다음에 보여줄 아이템은 우리 모든 갔었던 스텝이 한꺼번에 갔던 매장에 있어.
내가 가는 매장을 다 따라오진 않거든. 근데 르메일은 그냥 가겠다고 다들 해가지고 주얼리도 사고 뭐도 했지만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조끼야. 옷 위에다가 연출을 해서 딱 하면 커버도 되고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조끼이기 때문에 심심한 옷들 있잖아. 흰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화이트 뭐 검정 블라우스라든지 원피스 같은 거 위에도 패턴을 하나 더 블로킹을 해주는 거지. 요런 아이템으로 파리 이러면은 항상 한 번쯤은 가는 그런 샵이 있어. 마레지구에 가면 메르시라는 샵이 있어. 근데 그때 메르시에서 뭘 했냐면 빈티지 대전을 한 거야. 입구에서부터 그냥 빈티지로 쫙 컬렉션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예쁜데 들어가자마자 야 이거 내 거다. 가져온 아이템이 바로 이 에르메스 재킷. 완전 기절 아니니 기절? 조금 상태가 좋은 것들을 바이어들이 거기서 콜렉팅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였어요. 한 아이템씩밖에 없고 사이즈도 아예 그냥 다 하나야. 재킷을 내가 딱 픽해가지고 피팅룸에 가서 입어보니까 딱 내 거인 거야. 너무 예쁘지 않니? 안감도 완전 멀쩡해. 상태가 너무 예쁘지? 유난히 좀 쌀쌀하고 바람. 비가 많이 왔던 시작할라니까 그 파리 콜렉션에 마음의 양식을 채워준 음식들 있었지. 픽 3위가 중국 음식인데 한국식 중국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 고베의 탕수육. 아 진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 탕수육과 떡볶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해외 나가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던 약간 그런 음식 맛인 줄 알고 먹으면 실망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근데 나름 괜찮았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샤넬쇼가 끝나고 우리가 막 너무 춥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 하면서 갔던 데가 너무 기억이 나. 현지인이 아닌 원산지인이 만드는 414의 쌀국수. 오페라 근처에 있거든? 그 쌀국수를 꼭 먹어보길 바래. 정말 완전 너무 맛있어. 1위! 삼부자의 순댓국! 아니 왜 파리에 갔는데 삼부자? 그 집이 사실은 순댓국도 맛있고 뼈해장국도 진짜 맛있고 곱창 볶음도 맛있고 막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은 집인데 나는 참고로 우리 베이비들 알고 있어야 돼. 케찹 입맛이야. 그래서 입에서 맛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 건강한 음식도 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피곤하고 이럴 때는 땡기는 음식이 나한테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순댓국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몰라. 삼부자의 순댓국을 1위로 뽑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내가 입었던 룩 중에 파리 컬렉션에서 베스트 3를 픽해봤어. 이게 사실은 입었을 때 제일 느낌이 예뻤거든. 3위는 스텔라 맥카트니의 코트 룩. 정말 각이 딱 떨어지는 너무너무 예쁜 코트를 내가 화이트 와이드 팬츠에다 같이 입었었어. 거기에 스텔라 맥카트니의 동그란 그런 왜 탬버린 백을 내가 딱 들었었거든. 거기에 이제 선글라스를 딱 끼고 갔는데 진짜 너무 예뻤고 살짝 쌀쌀한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굉장히 시크한 룩이었다고 생각해. 2위 클로에의 수트 룩이야. 클로에의 시그니처 패턴 중에 하나지. 이렇게 말 모양이 있어. 그 자수를 하나하나 놔가지고 벨벳 브라운에다가 수를 놓은 그런 수트 룩이거든. 컬렉션 때 한번 꼭 입어야겠다 생각해서 사뒀던 옷인데 이때 정말 너무 예뻤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룩은 엄청 많이 회자가 됐어. 뭐 뉴스에도 뜨고 막 이랬더라고. 굉장히 날씬해 또 보이게 나와서 일단은 내 마음속에 2위로 내가 픽을 했어. 대망의 1위! 유후! 황금 박쥐! 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셀린 룩이 정말 너무너무 예뻤거든. 큰 케이프가 어깨 한 번 더 달린 블링블링한 그런 소재로 된 옷이야. 근데 이걸 입고 내가 이 호텔을 딱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세졸리 뭐 보트 완전 나 뷰티풀하다고 난리가 났었던 옷이야. 그때가 밤이고 너무 어두우니까 굉장히 밝게 브라이트하게 빛나면서도 이 아우라가 뭔지 보여주는 룩이었는데 사진이 많이 없어. 먹은 거, 입은 거, 산 거, 받은 거, 베스트 픽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다음번에 어떤 컬렉션을 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컬렉션에서 얻어온 나의 모든 거를 우리 베이비들과 나눌 참이야. 항상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꼭 설정해놓고 알람도 설정해놓길 바래. 자 그럼 우리 베이비들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 안녕.